Boys, where have you been? We're just running errands.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어릴 적 추억의 IP이지만 새롭게 돌아올 때마다 늘 기대를 받고 있는 닌자 터틀 신작이자 실사화를 제외하면 무려 16년 만에 애니메이션으로 컴백한 영화 닌자 터틀 뮤턴트 대서동 리뷰입니다. We fight together. We're just getting started. 개인적으로 닌자 거북이라는 작품을 상당히 좋아했던지라 개봉 전부터 정말 기대 중인 영화였습니다. 더군다나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중에서 장도리 씬을 오마주한 장면이 있다는 소식까지 들렸기에 여러모로 추억을 회상시킬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 영화가 고수하는 액션과 스토리의 재해석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솔직히 닌자 거북이 하면 하나도 액션, 둘도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된 이야기지만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이후로 너도 나도 2D 렌더링을 도입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여기에 마치 스톱모션을 보는 듯한 뚝뚝 끊기는 효과들이 가미되어 칼군무에 가까운 박자 감각과 속도감 있는 역동성을 마음껏 묘사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나 이번엔 티네이지라는 감성을 살려서 초반부는 훈련만 열심히 했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시작하는데 반사신경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 이 정도면 끝까지 액션 기대하고 봐도 되겠다 싶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올드보이의 장도리 씬을 오마주하는 액션이 짧게 등장하는데 이때 캐릭터들의 모습과 장소를 교차하여 적들을 뚫고 나가는 장면이 이미 해외에서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보면서 같은 생각이었고요. 더군다나 마이너하지만 유명한 곡들을 OST로 삽입하였는데 BTS는 뭐 대놓고 팬이라고 언급하거나 히맨으로 잘 알려진 그 노래도 나오는 등등 영화를 보는 내내 즐거움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데 뉴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마리오 같은 작품의 음악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단점은 있었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닌자 거북이가 지금 자경단 활동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스케일이 갑작스레 너무 심하게 커져버리니까 직접적으로 몸싸움 할 만한 장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주변 사물을 활용하는 액션이 없어지고 자동차 추격신의 분량이 많아져버립니다. 스토리와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 노선을 변경한 것이 액션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비틀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제게는 꽤나 괜찮았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기본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스플린터 사부가 거북이들 데려다가 키우고 무술 알려주고 하는 것까진 동일한데 딱 그 이후의 시점에서 거북이들이 인간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며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의 서사를 상당히 무게감 있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핵심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북이들이 하는 모든 선택과 계기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더 나아가 열정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순간 산만해지는 10대들의 맹랑한 모습을 꽤나 잘 소화하였습니다. 다만 스플린터와 에이프릴의 이미지가 전작에 비해 많이 망가진 느낌으로 등장해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받침이 되어주었기에 어린아이들에게도 적당하게 재밌는 교훈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이 두 캐릭터 이미지 좀 달라진 거 불호이긴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재해석으로 인한 메시지는 괜찮았으나 여느 티네이지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희망적, 절망적 순간들만 강조된 채로 중간이 없기 때문에 스토리가 가진 힘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그코드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스톱모션 형식을 훨씬 이전부터 CG로 구현했던 레고무비 시리즈들과 유사성이 느껴졌습니다. 정신없고 산만한 흐름부터 미국식 짙은 유머 코드를 남발하는 등등 여러모로 연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레고무비 시리즈가 훨씬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애초에 이 영화는 티네이지 감성이 짙어서 스타일이 다른 것 뿐이니 느낌만 대충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이없게 웃겼던 장면이 의도적으로 말소리를 겹치게 해서 10초가 넘도록 떠드는 장면이 가끔 있었는데 이렇듯 잠깐 보면 귀여운데 오래 볼수록 짜증나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성이 확실히 눈에 잘 띄었습니다. 다만 이 정신없는 티네이지물 때문에 각 캐릭터들의 성격들을 잘 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도만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에선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갈등 없이 스무스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드라마 쪽 요소들이 너무 덜해서 확실히 메시지 강조와 재해석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결론적으로 영화 자체는 추억팔이 하는 김에 심심풀이로 볼만한 킬링타임 애니였습니다. 후속작을 암시하는 쿠키가 있어서 본작보다는 후속편이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원래 티네이지 성장물은 인물 탄생 배경보다는 어느정도 성장한 뒤에 흘러가는 스토리가 매력적인 법이니 다음편이 나오면 관심 가져볼 만한 영화였다 라는 입장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